네, 안녕하세요. 정 박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한열 박사님, 김민종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준비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성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표 자리 마련해 주신 전재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기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삼성 선생님, 한상원 선생님, 그리고 황기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토론자 명단에서 이삼성 선생님의 이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보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선생님께서 토론자를 맡아주셔서 굉장히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서울대학교 외교학 전공으로 졸업했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냉전기 에너지 안보 위기 시 미국의 안보 정책 결정 연구로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처럼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와 미국 외교정책 결정을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의는 국제정치학 개론과 외교정책 논속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은 제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마지막 챕터에 있는 부분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드래프트 수준의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많은 코멘트 해주시면 앞으로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졌던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중요한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 왔다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해상 수송로 안보의 변화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까?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 수송로 안보의 변화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교정책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위해서 비교 사례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주로 국가 안에 있는 정책 결정자 수준에서 1차 연구 자료를 활용해서 해상 수송로 안보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 있는 현지 자료를 직접 입수해서 활용하여서 비교 사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사례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쿠웨이트 유조선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보호를 하기로 한그 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장 군사력을 박사님, 장 박사님 잠깐만요. 지금 슬라이드 넘기고 있나요? 슬라이드가 안 넘, 공유 화면에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거든요. 네,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이제 넘어갔어요. 네네. 네, 하세요. 계속. 네. 네. 이게 제가 사용했던 줌 옵션하고 달라가지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잘 보이시는지요?
네, 잘 보입니다. 진행하세요, 계속.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의 사용을 결정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자 냉전기의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사례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동일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결정이기 때문에 해상수송로 안보 변화에 따라서 외교정책 결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른 요인들이 비교적 통제되어 있어서 해상수송로 안보라는 요인과 군사력의 사용 결정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이제 적합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레이건 행정부에서 그 쿠웨이트 유조선에 대해서 그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87년에 이루어졌으나 그 논의부터 결정까지의 그 시기는 이제 80년부터 이제 87년까지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저는 이제 세 개 단계로 구분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부터 83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83년부터 86년까지, 그리고 86년 말부터 87년까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구분은 해상수송로 안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냉전 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할 때 소련과의 관계, 즉 소련이라고 하는 요인을 빼놓고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련과의 경쟁관계 또는 소련에 대한 고려라고 하는 부분을 일종의 개입 변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다르게 반응했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활용한 자료들은 당시 정책결정자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NSC 회의록이라든지 그리고 NSC에 참석한 회의자들이 동일하게 참석했던 위기안보대응회의체인 NSPG 그리고 핵심 정책결정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 아울러서 국가안보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을 담은 그런 그 명령서인 NSDD 등을 활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만은 이제 아라비아해 북쪽에 있는 그 오만만부터 시작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서 쿠웨이트가 있는 지역까지 이 지역이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그 해상 수송로였습니다. 첫 번째 시기를 보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던 1980년대부터 시작입니다. 80년 이라크의 공격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아직 이란과 이라크가 격렬하게 그 수송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송로 안보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CIA에서 만든 자료라든지 에너지부에서 만든 그런 자료를 보더라도 당시에 그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그런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으나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발생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어떤 대응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은 전쟁 초반부터 이란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제2기입니다. 1983년 말인데요. 1983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보고를 하면서 미국은 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해상 수송로를 봉쇄하면서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즉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핵심적인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해상수송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를 보시면요. 1984년 5월에 있었던 그 자료인데, 이란이라크 전쟁 초반에는 이라크가 그 일부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면, 1984년부터는 이란도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 정책결정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83년 말에 있었던 대통령의 결정을 확인하면 이 결정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안보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4년에 있었던 NSPG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87년에 결정되었던 그런 쿠웨이트 유조선에 대한 군사적 보호 결정의 중요한 원칙들이 이 당시에 논의가 되었고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선박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호하기 그런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군사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여기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옵션들이 무엇인지를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 이렇게 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제3기는 이제 1986년 말부터입니다. 이때는 이전의 시기와 굉장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우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공격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제 새로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 대규모 유조선을 침몰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쿠웨이트 선박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게 되었고 주로 낮에만 공격을 했었는데 야간에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선박이 처음으로 이란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그 차원으로 해상수송로 안보가 굉장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1986년 말부터 이제 초, 87년 초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소련의 페르시아만 재진입 문제도 미국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도 자국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에 자국의 구축함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란의 공격 능력 강화, 쿠웨이트 선박에 대한 공세, 그리고 소련의 페르시아만 재진출 이런 문제들이 엮이면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으나 결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미국의 대응 논의가 다시 한번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점은 쿠웨이트가 자국의 유조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미국뿐 아니라 소련에게도 했다는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미국도 쿠웨이트가 이러한 요청을 소련에게 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987년 1월에 쿠웨이트가 미국에게 그 자국의 유조선을 군사적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선박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요. 87년 1월에 있었던 회의는 그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결정을 하기 이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이제 군사력을 이동시키는 그런 차원의 그 결정이 있었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해상수송로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또 요청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1월과 2월에 이렇게 두 차례 대통령 상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NSPG라고 하는 회의가 또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중요성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하면서 특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란의 행동을, 즉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서 저지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했습니다. 군사적 개입 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대화 논의가 생각보다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유엔의 다자적인 노력, 그러니까 이 해상수송로 안보를 비롯해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다자적인 노력이 그다지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 미국은 독자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7년 3월에 그 국방장관은 쿠웨이트에게 미국이 군사적인 보호를 제공하겠다라고 결국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쿠웨이트 유조선을 이제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결정을 1987년 3월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83년 말부터 이제 87년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군사적 그 대응 논의 방식을 이제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 네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기준은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군사적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즉, 순수하게 중립국의 선박에게만 군사적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립국은 아니더라도, 출발지 상관없이 제공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대상 국가에 따라서 1, 2번, 그리고 3, 4번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미국이 다자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따라서 3번과 4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게 그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 물론 이제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란이 크게 이기는 것도 그리고 이라크가 크게 승리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공세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모든 국가에게 그 보호를 제공하게 되면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기여하면서 이란과 이라크가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란에게 이제 반감을 사거나 아니면 이란 이라크 전쟁에 미국이 휘말릴 수 있는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1, 2번보다는 중립국가의 선박을 보호하는 3번과 4번의 옵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국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옵션인데요. 다자적 개입과 독자적 개입에 있어서도 사실 다자적 개입이 미국에게 안전한 방식이긴 하지만 만약에 다자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속한 개입이 어려워서 결국에 독자적 개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중립국가의 선박에게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그런 군사적 개입이 되었고 쿠웨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군사적 보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본 어떤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선박을 공격한 그 시기는 이제 1984년이지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란의 박사님 1분 네. 1분 내로 네, 완료해 주세요. 네. 네. 이란이 그 이란의 위협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 논의를 한 시점은 1983년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수송로 안보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은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이제 군사력 사용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련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해상수송로 안보가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군사력의 사용 결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페르시즈만 사례에서는 쿠웨이트라고 하는 그 보호국가의 요청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냉전 시기 미소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이 외교정책 결정을 할 때 소련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 군사적 보호 결정을 결정하는 그 타이밍에 있어서 소련이 그 페르시아만에 재진입했던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연세대 김민정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박사님. 네, 지금 제가 화면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공유 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대 정외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했고요. 정책학, 비교정치, 미국정치를 공부를 했고 주요 연구 주제는 환경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어떤 큰 주제 안에서 좀 다양한 소주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연구는 개인적인 레벨에서의 환경인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이고 또 이외에도 로컬 레벨에서의 어떤 친환경적인 규제나 정책 그리고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민관 네트워크 또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같이 좀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대와 서울대에서 환경과 세계정치, 그 다음에 IPE,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 한국과 국제관계 등의 학부대학원 수업을 강의 중입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는 그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로 제가 썼던 연구인데요. 현재 이제 저널에 투고를 하기 위해서 수정 작업 중인데, 이제 좀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드릴 연구의 제목은 Indigeneity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라고 되어 있고 또 부제는 Short-Term Local Temperature Anomalie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연구 이 발표를 드리기 전에 소개를 드리자면 개인들의 친환경적인 인식이 과연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 연구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게 좀 설문조사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일단 2014년도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는데 이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매우 우려한다라고 답을 했고 또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 전 세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듯이 그 글로벌 미디안 그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해를 입힌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오른쪽에 있었던 조사가 Pew Research Center에서 나온 조사였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기후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완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2%의 응답자들만이 단순히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무려 67%의 응답자들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습관에서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인들이 일부 영역에서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실천 중인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 전구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덜 쓰는 경향,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할로겐 등이라든가 소형 형광등, LED 등과 같은 이 에너지 효율 좋은 전구로 그 쉬프트하는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이제 재활용에 관한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종이류라든가 정원 쓰레기류의 재활용 비율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여기에서 금속류에 대한 재활용은 80년대 이후로 쭉 증가를 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차량들 중에 이 이제 2015년 조사 당시에 95%가 여전히 휘발유 차였고, 미국인들은 출근길에 대부분 자가용을 혼자 타고 오히려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체 이제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그 인식과 행동의 괴리에 대한 의문에서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과연 사람들이 이 사적 영역에서의 친환경적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고, 이 기존의 환경 연구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존의 환경 연구들은 친환경적인 인식이 친환경적인 행동을 야기한다라는 혹은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효과를 좀 별다른 의심 없이 좀 가정하는 이런 인과 관계를 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과적인 메커니즘, 인식이 행동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 인과적인 메커니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연구들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 이 인과관계가 갖는 내생성, indigeneity이고, 두 번째는 이 친환경적 인식과 행동 측정의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에 의한 편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문제인 내생성 문제라는 것은,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적 연구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 독립 변수가 오차항 그 에러 텀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독립 변수의 내생성을 야기하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역인과 관계, reverse causation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모델처럼 친환경적인 인식이 친환경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친환경적인 행동이 친환경적인 인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연구 중에 이제 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인식은 행동의 단순한 설명이다라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런 그 친환경적 인식과 행동 연구에 있어서 이런 역인과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인식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미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자신의 선택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친환경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다른 이유에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기후변화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정부 보조금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본인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탄다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좀 귀찮고 뭐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비용 같은 것들을 지불하기가 싫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은 환경오염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인식이 행동의 어떤 양의 인과 효과, 파지티브 이펙트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 결과,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인식과 행동의 인과관계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통계적인 수단의 하나로 이 도구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도구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에는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만 종속 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독립 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피설문자들이 가장 최근에 여름에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온도가 평년보다 내가 느끼기에 높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낮게 느껴졌는지를 바로 이 도구 변수로 활용을 합니다. 이 변수를 택한 이유는 어떤 단기적이고 지역적으로 한정된 기온의 패턴이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기후변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거대하고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온도 변화는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후변화 측정의 대체제, 프록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구, 제가 이 연구한 논문에서는 종속 변수로 사용하는 사적 영역의 친환경적인 행동들 중에 이 도구적 변수인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웠느냐 시원했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제외를 해서 이러한 그 도구 변수로서의 어떤 그 조건들을 잘 갖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도구 변수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인식과 행동에 관한 기존 용어가 갖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social desirability bias인데요. 이것이 인식과 행동 측정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을 고르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인식과 행동이 어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높은 수준으로 행동하거나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좀 이 답을 과장해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일단은 그 피설문자가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혼자서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질문과 선택지 모두 다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워딩을 사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의 테크닉적인 부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편향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른바 플라시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즉, 친환경적인 인식이 환경과는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어떤 다른 사적 영역의 행동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친환경적인 인식 변수가 실제로 인식 수준 측정값이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피설문자들이 실제보다 과장해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가설을 세워봤고요. 일단 첫 번째가 저의 메인 가설,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를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적인 영역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플라시보 테스트에 관한 가설인데요.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를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환경과 무관한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사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 두 가지 가설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Cooperative Congressional Election Study, CCES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박사 과정에서, 그 FSU, 이 저희 학교의 모듈에 이제, 랜덤으로 1000명 정도가 샘플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과 그다음에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모듈로 이제 구성되는 그러한 데이터였고, 그리고 또 이제 도구 변수가 없는 일반적인 모델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통계적 모델로 싱글 이퀘이션 프로빈 모델을 사용했고, 또 도구 변수를 포함한 모델 분석을 위해서 IV 프로빈 그리고 바이베리어 프로빈 이렇게 해서 총 모델 3개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P 설문자들이 실제로 본 화면 중에 일부이고, 이건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행동들 중에 당신이 지난 12개월간 한 적이 있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모두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사람들마다 랜덤으로 이제 나열이 돼서 보이도록 했고, 그래서 환경과 연관된 행동들, 그리고 연관되지 않은 행동들이 랜덤의 순서로 나열이 돼서 보였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것이 친환경적인 행동들이고, 그중에 이제 평소보다 여름이 더웠는지 시원했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제외를 하고 별표를 친 6개만 제가 종속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독립 변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당신은 기온 상승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not serious at로부터 extremely serious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 변수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당신이 사는 지역의 온도는 평년에 비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서 a lot cooler than usual부터 a lot warmer than usual까지 답변을 하도록 했고, 이 외에도 control variable로 나이, 그리고 family income, 그다음에 교육 수준, ideology, home ownership, 성별,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해서 모델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가설, 친환경적인 인식이 친환경적인 행동을 야기한다는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혼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프로빗은 도구 변수가 없는 일반 모델, 그리고 나머지 두 모델은 도구 변수를 포함해서 내생성을 통제해 본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일단 첫 번째 종속 변수인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확률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도구 변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효과였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종속 변수를 재활용으로 바꿨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도구 변수가 없이 분석했을 때는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재활용을 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도구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모델 타입, 그러니까 IV 프로빗이나 바이베리어 프로빗, 모델 타입과 상관없이 이러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재활용의 경우에는 역인과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로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신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 두 행동들이 이 앞에서 보여드린 종속 변수들 중에서 다른 그 친환경적인 행동 변수들에 비해서도 피설문자들이 가장 환경적인 행동으로 인지하는 그 행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왜 도대체 이 그린 프로덕트를 사고 재활용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 주요 이유가 일단 재활용을 하는 이유는 73%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했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63%가 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환경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그 1, 2위의 행동들인데, 이렇게 결과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플라시보 테스트의 결과인데, 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개인들은 일부 환경과는 무관한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적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한 인식과 어떤 채식주의, 집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좀 조절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 조사에서 직접
대표적으로 물어봤을 때도 이 채식을 하는 이유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11%만이 채식을 하는 이유를 친환경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집 청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6%만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칼로리를 줄여서 섭취하는 것의 이유로는 한 2%의 사람들만이 환경적인 이유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일반적으로 어떤 친환경적인 행동들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이러한 그 환경과 무관한 행동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바로 이 조사에서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결과와 이 두 번째, 그래서 두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모두 다 이 친환경적인 인식이 친환경적인 행동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심플하고 깔끔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은 연구자들이 친환경적인 인식과 행동을 측정하고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피설문자가 자가 보고한 데이터를 좀 의심 없이 그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워닝을 주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법론이나 분석 결과 해석에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함의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들이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들한테도 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은 보통 이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거나 또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타겟층의 어떤 친환경적인 인식에 어필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제품을 쓰세요. 뭐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레토릭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로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인식이 반드시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고, 따라서 어떤 그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혹은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왜 하냐는 질문에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거나 비용을 줄이려고 또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같이 실제로 친환경적인 인식이 재활용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 불분명하다면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원인들은 이런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 연구 갖고 있는 좀 몇 가지 한계 혹은 현재 고민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연구는 그 도구 변수로서 실제 온도의 측정값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온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식된 온도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있고, 특히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온도를 다 다르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에는 이 변수, 그러니까 인식된 온도의 변수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수가 친환경적인 인식 변수와 이 도구 변수 사이에 또 다른 이 역인과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올여름이 평소보다 더 더웠다고 답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연구가 좀 각 지역의 제도적 다양성 혹은 정책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엔 특히 주마다 도시마다 너무나 다른 환경 정책과 제도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엔 어떤 주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재활용을 하는 반면에 어떤 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덤프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인 다양성에 따라 서 친환경적인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어떤 그런 모델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국의 특수성이라는 한계인데요. 이 여러분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전 세계 미디어 안에 이 미국의 케이스들이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후변화가 실재하지 않는 사람들,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운 수가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다르게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서 이제 환경 규제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좀 일반적으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 문제 해결에 좀 긍정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 정치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전 세계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런 유사한 연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이한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뮤트돼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인사드렸던 이한을입니다. 지금 현재 서강대 육군역 연구소에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대륙을 건넌 끝에 이제 박사학위를 2019년 11월에 따고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후로 육군역 연구소에 계속 있고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그 논문은 이제 민군 관계가 그 한국의 한미 동맹의 군사력 구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측면을 제가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군 관계 중에서도 기존의 개념보다는 선호 동조라든가 아니면은 민군 조율 이런 측면을 더 부각을 해서 변수화해서 논문을 작성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일단 동맹이 그 동맹 안에 있는 주니어 파트너들의 군사력 구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제 군사적 효과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중미 간의 기술 경쟁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미이란 핵협정이라던가 한미 미사일 협정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조금 다른 주제긴 한데 국가 종교 관계에도 관심이 있어서 뭐 중국과 바티칸 관계라든가 한국 내에서 뭐 한국과 카톨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국가 종교 관계를 향후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대통령 없는 민간 통제 시비리언 컨트롤이라고 제목을 뽑았었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작업 중인 논문이고요. 그래서 선행 연구다 보니까 아직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민간 통제 개념을 가지고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과정을 자세히 좀 살펴봐서 일단 선행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제 순서는 크게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어떤 무기 체계인지도 이제 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일단 배경 지식에 대한 좀 상기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통제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민간 통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변수화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에서 측정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 변수를 그 다음에 제시를 한 뒤에 이제 사례 연구로 들어가서 결론으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전개는 많이 아시겠지만 워낙 큰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2013년 10월 초에 45차 SCM 후에 이 한미 그 안보 협의 회의 이후에 국방부가 군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사드 배치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았고요. 이 2013년 10월에 한국 언론도 그렇고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그럼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냐라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콕 집어서 사드 무기를 이제 JTBC가 최초로 이제 그때는 그냥 사드가 아니고 사드라고 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말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방미를 하게 되고요. 그 미국에 도착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논의된 바는 없지만 한번 논의를 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크게 뭐 이제 언론에 크게 막 다뤄지지 않다가 2014년 이제 6월에 한미 연합사 사령관 스케포로티 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미 정부에 요청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여기가 그 국방연구원 이제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드 배치가 불러올 미중 간의 전략적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이 되면요. 국방부가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3월 9일이 되면 청와대가 최초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게 산불 정책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뭐 요청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그래서 결정된 바 없다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이 되면 2015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2016년 1월에 2월에 핵실험 그다음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국방부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요. 같은 해 3, 4월 동안 북한이 이제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요. 2월과 6월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어디에 사드 배치 부지를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또 이제 주민과 한국 경찰 간의 충돌이 계속 있었고요. 7월 8일이 되자 이제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드 배치하겠다 우리 결정했다라고 공식화를 합니다. 그날 그해 2016년 9월에 국방부가 롯데 성주군 부장으로 장소를 확정하고 2017년 3월 7일에 사드 체계가 미군 부대로 들여와지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한 달이 좀 넘 지나서 4월 26일 날 성주에 사드 발사대 그리고 레이더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에는 이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요. 9월이 돼서 잔여 발사대 4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배치 잔여 발사대 배치는 7월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 체계가 무엇인지 이게 슬라이드가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만 언급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주도의 MD에 포함 그러니까 일부가 된다.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체계란 것은 사거리 3,000km 이하의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스커드라든가 노동미사일 정도를 요격 및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은 쏴서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라는 것은 종말 단계, 제일 아래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 미사일 체계는 40에서 150km 정도의 이 높이에서 요격을 하는 굉장히 특정한 그 역할을 가진 무기 체계고요. 그래서 사드 배치를 만약에 한다면 한국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패트리엄 미사일에 더해서 하층 방어 체계가 더
기존의 40km까지에서 150km까지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사드 체계는 저희들이 잔여 발사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사대가 6개가 필요하고요. 그 각 발사대마다 미사일이 8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 X밴드 레이더라고 불리는 TPY-2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중국 본토까지 이제 군사적인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중국 쪽에서 강하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민간 통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기존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민군 관계 연구 쪽으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군 관계 논의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민간 통제, 정부적 통제 그리고 정치적 통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정부적인 통제인데요. 정부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관계할 때 그 주인 프린시플들이 자신보다 그 위계상, 위계질서상 아래에 있는 군사 부문의 대리 에이전츠들을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정부적 통제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군사 행위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민간 지도부에 암시된 혹은 표현된, 그러니까 암시됐다는 말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강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암시된 또는 표현된 의지에 반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간 통제 규칙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울리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치적 군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데요. 비정치적인 군이란 것은 정치 지도자들과 동떨어진 자신들이 고집하는 정책적 선호가 없는 존재입니다. 선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이 선호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제도적 영향력, 제도적 영향력이란 건 의도와는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제도적 영향력까지도 이용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행위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정책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의 헌법적인 권위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제가 이제 사드 사례에 적용을 하면서 약간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사드의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군은, 그러니까 민군 관계라고 했을 때 군은 주한 미군이 되죠. 그럼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고 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이들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주요 동학의 이제 포인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민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 기타 한국의 관료들, 특히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사이, 이 관계가 주요 동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이제 민군 통제 개념을 그대로 쓰지 않고 민간 통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따라서 본 발제에서 민간 통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통제이고요. 그리고 통제 대상은 사드 배치에 연루된 다른 관료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간 통제는 그 관료들이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제시한 어떤 전략적 비전을 수용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개념화했습니다. 즉 정부적인 통제가 실현되어서 행정적인 일관성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 통제는 제 그 발제에서 민간 통제는 유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더미 변수처럼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 차이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정성적으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보았는데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3년 10월 이제 그 한미 간 논의가 있은 뒤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이 이 사드 배치의 시작점이 되고요. 2014년에서 2015년 이 두 해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최소 수준에서 민간 통제를 실현한 것으로 제가 관찰을 하였습니다. 관료들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한다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태업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고 한미 간 논의도 없었고 따라서 어떤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산불 정책이 계속 견지됩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월쯤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민간 통제가 약화됩니다. 이 기점으로 약화된 제 생각에는 꽤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 통제가 있는 부분에서 없는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대통령의 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선호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호에 대해서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선호가 대통령의 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를 시작하며 국방부가 그 과정을 당연히 국가안보실이 함께 하겠지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상당한 타격이 간 것으로 저는 보았고요. 대통령의 사드 배치에 대한 선호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이후 기간 그러니까 탄핵 2016년 12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 권한대행 뭐라고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부터 정부적 통제가 심각히 훼손되면서 관료들은 더욱 대담하게 사드 배치를 추진하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지향했던 전략적 비전은 조금 조금씩 잊혀져 가게 됩니다. 2017년 5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간 통제는 회복되며 높은 수준의 행정적 일관성을 달성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변수를. 그래서 이 관찰에 기반해서 이제 제 질문이 도출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민간 통제,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민간 통제의 정도가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기존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민공관계라던가 주인 대리인 관계, 관료 정치, 행정 연구 등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뭐 선호가 불일치할 경우 대통령과 뭐 군 혹은 대통령과 관료 선호가 맞지 않을 경우에 민간 통제가 약해진다. 뭐 행위자 조직의 이익 때문에 민간 통제가 잘 안 된다. 혹은 군사 문화 때문에 안 된다. 뭐 군의 전문성이 너무 이제 민의 전문성과 맞지 않다. 뭐 아니면 이 바게이닝 과정으로 봐서 대통령과 그 나머지 관료 혹은 대통령과 군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민간 통제가 영향을 받는다. 혹은 뭐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 혹은 군 리더의 리더십 유형 뭐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존재합니다. 그 기존 논의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통찰만 도움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박사님 네. 지금 페이지가 50페이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지금 15분이 네. 지났어요. 5분 안 남았거든요. 예, 20페이지만 네. 할 겁니다. 그 뒤는 네네. 아닙니다. 네, 네. 기존 논의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대통령 관료 관계가 위계 질서에 기반한 관계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선호가 불일치할 때 관료들이 책임 회피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회피라는 개념을 이제 쓰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군의 입장에서는 회피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솔루션을 긍정적 설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의 조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뭐 이런 함의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 주장은 첫 번째는 역시 이제 탄핵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 포함된 사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이제 변수로 했고요. 대통령이 이제 전략적 비전을 가진 존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및 수행 과정을 감시 감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요인이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차단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재는 권한대행의 정치화 및 관료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정치적 요인에 대한 관료의 취약습 증가로 이어진다고 이제 논리를 세웠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제 대통령이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료들과 얼마나 정책적 조율을 이루어내는지, 그 능력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조율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 뭐 컨트롤 타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당과 이제 대화를 해서 여당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혹은 필요하다면 관료들에 대해서 정부 주도의 조사나 감사를 활용해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이런 논리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반도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 구축, 원칙 관철, 이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요약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라는 키워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신뢰 구축과 원칙 관철을 위해서는 한중 영역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발 시에 한반도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어떤 뭐 압박이든 아니면 유인이든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후에 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자 전략대화 구상에도 중국이 중요했고요.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뭐 제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박근혜 정부의 다자 협력 구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사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주요 정치적 자산으로 기능을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 시기 여론이 이제 박근혜 후보랑 중국과의 관계를 주목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인가요? 중국을 방문했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언론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역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권위주의 리더의 딸이다. 그 다음에 부모가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언론의 회자가 되면서 중국 측에서 좀 더 이제 한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커졌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경사지역이었던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뭔가 자신을 돋보이게 할 카드로서 중국이 또 필요성이 있었고요. 보수 내 분열을 또 봉합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대통령에게 중요했습니다. 국방부나 이제 국가안보실은 선호가 달랐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 이제 회의록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 자료를 좀 모았는데요. 거기 보면 일단 중국의 우려는 무기 체계에 대한 오해라고 이제 국방부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불만 표현이 좀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는 박사님 한국이... 시간이 없어서요. 1분 내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첫째 이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적절한 대응수단 사드가 아니면 제일 대통령 입장에서 좋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를 한국이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아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2014년 15년 기간 동안은 대통령이 미 측이랑 조율을 통해서 미 국방부나 미 이제 합참이나 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사드 배치 논의의 급격한 진전을 막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는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관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관료들이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가속화 배치 과정을 과속화하는 겁니다. 이제 뭐 방미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2017년 말로 돼 있던 걸 4월 말로 이제 당기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미측 특히 국방부랑 이제 태평양 사령부 측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잦아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것도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언급했듯이 사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할게요, 이 박사님. 네. 토론을 해야 돼가지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통령의 민간 통제를 이제 비교해서 민간 통제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보는 것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아까 이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이제 나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첫 번째로 당과의 관계를 매니지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안보실이나 NSC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방법이라거나 포괄적인 안보 개념을 도입해서 국방부와 당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민간 통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고 세 명의 발표자와 또 토론자가 지정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약간 뭐 시간을 조금 더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장상일 박사님에 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이신 한림대 이삼성 교수님께서 한 7-8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장 박사님이 또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디스커션을 구체적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삼성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네, 이삼성입니다. 오늘 국제정치학회 차원의 신진학자 논문 발표회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좋은 연구를 하셨지만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이 더욱 크게 기대되는 신진학자 선생님들과 또 저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이기도 한 문제들에 관해서 배우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그 학자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작업한 시기에 생산되는 고독하고 순정한 열정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모두에 경의를 표하고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토론은 그 학회장께서 설명해 주신 이 신진학자 포럼의 취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토론을 맡은 장성일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혹시 장 박사님의 연구 영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장 박사님이 그 박사 논문이라는 큰 그 연구 프로젝트에서 여기선 발표하시지 않았지만 다른 챕터들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신 점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일 박사님의 문제의식은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상수송로 안보의 변화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외교정책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삼으셨어요. 기존 연구들은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해상 수송로 안보가 어떻게 군사력의 사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군사력 사용이라는 정책 결정을 학문적으로 밝혀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정책 결정 과정의 팩트를 확인하는 거겠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정 요인들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문제일 텐데요. 이 논문에서 장 박사님이 주력하신 부분은 이 특정한 챕터에서 결정 과정, 그 흐름에 대한 팩트 확인을 백악관 또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생산된 1차 자료들의
대한 연구를 통해서 특히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자료들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정책 결정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 장성일 박사님이 그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은 그 본론 부분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또 결론에서 이제 요약하신 부분하고 통하는데 결론에서 정책 결정자 인식이 중요함을 환기하면서 군사력의 사용 결정은 해상 수송로 안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나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수긍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탈라인의 2013년 연구의 주장인 투트랙 주장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적 경쟁 관계를 강조한 나비아스와 후톤의 연구도 인용을 풋노트에서 해주셨는데요. 또 장 박사님은 아울러서 해상 수송로 안보의 심각한 악화가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군사적 개입이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하더라도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쿠웨이트 측의 보호 요청, 미국에 대한 보호 요청이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 박사님은 또한 나비아스와 후톤의 연구의 맥락에서 동의하면서 소련과의 경쟁 또는 소련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저지 고려도 군사력 사용 결정에 영향을 줬음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연구 결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강조점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생각할 때 우선 크게는 중동을 둘러싼 글로벌 수준의 패권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1987년 시점에 중동의 경우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소련의 관계가 되겠고 세계적인 석유 자원의 장악을 둘러싼 미소 경쟁이라는 이제 커다란 배경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유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동이라는 지역 수준의 지정학적인 지형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우려되는 어떤 변화들이 미국 입장에서 있을 수 있겠죠. 이라크와 친서방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 혁명 정권의 도전이 굉장히 현저해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걸프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체제의 안정성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2004년에 제가 갖고 있는 문헌들 중에서 이 장성일 박사님의 연구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그 2004년에 케네스 폴락이라는 분이 간행한 그 더 페르시안 퍼즐이라는 책이 그 자료가 있어요. 1980년대 CIA에서 중동 분석관을 했고 클린턴 90년대 국가안보회의에서 중동을 담당했고 또 2000년대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동을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라크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들하고 이제 장성일 박사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들과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조금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라크가 그 해협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이라크가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다지. 그런데 이란이 쿠웨이트를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 내지 보호국들인 걸프 국가들의 석유 수송을 위협함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 결정이 본격화됩니다. 또 1987년 2월 이란이 이란 콘트라 스캔들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토우미사일, 호크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의 도움으로 이라크의 알포를 점령하고 제2도시 알바스라 점령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되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기본 전략으로 걸프 국가들과의 동맹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저해지는 상황.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의 강력한 공세 앞에서 미국이 더 이상 군사적 조치를 늦출 경우에 중동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구조가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련과의 패권 경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쿠웨이트가 소련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미소 패권 경쟁에 초래될 위기도 그 언급됩니다.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그 또 덧붙이고 있는데 폴락은 가까운 역사적인 경험과 그 기억의 작용이라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983년 레바논 사태, 220명의 그 미 해병이 해병대 바라크가 공격당해서 사망한 사건 말이죠. 그리고 1980년 이란 인질 위기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취약성과 동맹 체제 주도자로서의 미국의 어떤 중동에서의 위상에 일으키고 있던 동요에 대한 미국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컨대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한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문제는 해상 수송로 안보가 논의되고 그것을 이유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미국의 관점에서 특정 지역에서 해상 수송로 안보상의 위기를 초래하는 글로벌한 그리고 지역적인 수준의 지정학적 경쟁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상 수송로 안보라는 개념이 해당 지역에 관련된 글로벌 그리고 지역 수준의 지정학적 요인들이 좀 더 치밀하고 포괄적으로 규명될 때 그 의미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은 레이건 행정부가 군사적 개입 결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견지했다는 사실. 즉, 군사적 개입 결정 자체를 이해할 때 미국 외교 정책이 그 개입의 방식과 수준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개념을 갖고 그 결정을 했었는지를 가급적 명확히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장 박사님은 군사력 사용 결정까지만을 이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히시고 있는 만큼 그런 점들이 바로 이 논문에서 함께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해상 수송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군사력 사용 결정까지만을 다루게 되면 그 문제는 물론 밝히는 것이 되겠지만 그 군사력 사용 결정이라는 것에 포함된 다양한 지정학적 차원의 사실상 필수적인 분석 대상들이 해상 수송로 안보라는 한 가지 외교적 테마에 가려지거나 구차화되어 이 사안에 관련된 미국 외교정책 결정의 전체상을 오히려 가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서 그 해상 수송로 안보라는 것의 개념적 위치를 이제 그 해상 수송로 안보라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서 개념적으로 여기를 어디다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 아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해봤습니다. 자국 영해 바깥의 해역에서 해상 수송로 안보를 논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패권 국가의 패권 확보와 패권 확보 또는 패권 유지 내지는 패권 경쟁의 일환이잖아요. 그러한 해상 수송로 안보와 이를 군사력 투사로 뒷받침하는 것은 곧 해상 패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전후 냉전 초기에 미국의 패권 영역 개념은 규제하시는 바와 같이 조지 케난의 세계의 산업 능력 중심들, 즉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을 지목했었죠. 또 역시 같은 시기에 조지 케난이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지대, US Security Zon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오키나와 육구열도와 알류산열도 등을 이제 포함시켰었는데 이런 개념들의 그 해상패권 개념이 이제 녹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탈냉전 이후 미국의 해상패권 개념은 미국 행정부들이 4년마다 작성하는
잘 주재하시는 바와 같은 4개년 방위정책 검토 QDR에서 그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세계의 핵심 지역들 크리티컬 에어리어스라는 개념에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01년 부시 행정부 이전의 QDR에서 미국이 밝힌 세계의 핵심 지역들은 유럽, 동북아시아 그리고 지금 장성일 박사님께서 논의하신 중동 및 서남아시아가 포함되었는데요. 2001년 9월 QDR에서는 한 곳을 더 추가했어요. 동아시아 연회국 지역,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연회국이란 일본 남부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를 거쳐서 벵갈만에 이르는 지역을 의미했죠. 대만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그 외의 핵심적인 인도네시아의 국제해협들을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상패권이란 이러한 유럽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핵심 지역들에서 적대적 세력의 권력투사 능력을 제한하고 봉쇄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고 미국 외교 정책은 필요에 따라서 외교력 또는 군사력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주제로서 장성일 박사님의 그 연구 주제하고 통할 수 있는 글이 이제 생각이 하나 났는데 2007년 봄에 그 국가전략에 그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부제로 미국의 동아태적 해상패권과 중미관계라는 논문을 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동아시아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룬 일이 있는데요. 교수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이 해군 함대를 파견해서 군사력 시위를 하고 항해 자유 또는 주권적인 핵심이 수호를 천명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것도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한 군사력 사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성일 박사님께서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해상 수송로 안보와 관련해서 장성일 박사님이 오늘의 연구를 기반으로 그 연구 영역을 이제 확대하시고 심화시켜 나가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고려하고 있는 점들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책 문서들 잘 활용하여 이제 견실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그 장 박사님께 기대가 큽니다. 그런 장 박사님의 향후 연구 영역 확대와 심화에 대한 포부를 듣고 싶어집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일단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고 일단 하상은 교수님께서 3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리 좀 토론을 하시고 김민정 박사님이랑 같이 뭐 토론을 조금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상은 교수님 토론해 주세요. 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일정이 겹치는 게 있어서요. 예, 김민정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그 장성일 박사님과 이한월 박사님의 주제와는 좀 성격이 이제 많이 이제 다른 이제 주제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가 드려야 되는 이제 코멘트의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경험 연구에서 이제 그 방법론 사용을 어떻게 포장을 잘 해서 이 논문이 결국에는 출판에 이르게 되는 출판된 논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전문 용어들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도구 변수 문제입니다. 이제 도구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보는 것은 뭐 경제학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에서 즐겨 사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변수를 설문 문항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설문조사 때 이제 그 뭐 한 뭐 100문항, 200개 문항을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 문항들 간의 뭐 순서라든가
혹은 그 문항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응답자들의 그 응답 패턴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도구 변수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 중에 하나인 그 익스클루전 리스트릭션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보내고 싶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CCES 2016년 제가 CCES 2006, 7, 8년 이때는 제가 좀 관여를 해서 기억이 좀 나는데 지오코드가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 방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응답자가 어디 사는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그럼 이제 네, 그 있습니다. 예 있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응답자가 사는 지역과 그 응답자가 사는 지역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얼만큼 온도가 많이 평균 온도가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그거는 도구 변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이 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인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사실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독립 변수인 인식은 설문에서 찾되 종속 변수인 행동은 실제 행동을 관찰하면 더욱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 종속 변수도 설문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한다.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리사이클을 하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인식을 측정을 하고 나서 종속 변수인 행동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예,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장 실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장 실험까지 하라는 거는 비현실적인 내용이고 예, 전혀 그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이제 그 토론자 리뷰어의 태도인 거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상황에서는 그 종속 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인 게 만약에 지오 코드를 찾아 가지고 그 도구 변수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종속 변수, 행동 변수가 이게 설문조사에서 있는 변수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도구 변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온도 변하고 실제 온도 변하고 그러면 실제로 온도가 변한 게 사실 종속 변수가 설문조사 자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구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라는 그 조건 역시 좀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보 테스트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포장이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관점에서 아마 가설 2는 이제 본문에선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안 읽는 리뷰어 눈에 봤을 때는 이 가설 2가 정말로 플래시보 테스트에 해당되는 거다. 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좀 생뚱맞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플라시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논문에 별도로 그 문장을 하나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가설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오디언스가 누구냐라는 문제인데 여론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읽는 학술지에 이 논문은 가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근데 그 여론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을 이 논문을 통해서 배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드린 대로 도구 변수 사용해서 새로운 걸 얻을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인 행동이라는 부분도 이게 관찰된 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좀 모호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조금 이 환경 문제 관련돼서 인식과 행동, 인식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했던 기존 연구들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 관련돼서 인식과 행동,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했던 기존 연구와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좀 더 부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약간 내로한 그 오디언스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문장서부터 이제 abstract 첫 문장서부터 causal effect를 보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 분야의 득실득실한 causality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좀 약간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투고를 하기 전에 조금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일단 그 하상훈 교수님 가시기 전에 김민정 박사님께서 하상훈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잠깐 하고 그다음에 장 박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일단 좋은 피드백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널에 실제로 투고할 때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저도 모르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실제 그 온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 지오코드를 제가 카운티 레벨로 설정을 해서 이게 너무 많은 일단 처음엔 집코드로 했었는데요. 집코드를 하다가 좀 너무 이게 속된 말로 노가다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카운티 레벨로 보든지 아니면 스테일 레벨로 봐야 하는가. 근데 스테일 레벨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이게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 중이고 좀 좋으면서도 이제 처리가 좀 용이한 그런 데이터 들을 계속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신 그 행동을 실제로 관찰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뭐 아쉬움 저의 아쉬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떤 그 미래 연구에서 좀 이런 실험적인 세팅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저는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경제적인 코스트가 있을 경우에 이런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하는가 하지 않는 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서 이런 좀 주제로 좀 내로다운 해가지고 실험적인 환경에서도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데이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대로 돌아가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였는데요. 이제 플라시보 테스트를 굳이 가서 로 떼놓고 그것을 또 결과표를 보여줬을 경우에 이것을 열심히 읽지 않는 리뷰어들이 좀 생뚱맞게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은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이어서 이 부분은 좀 구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겟 저널이나 오디언스에 관한 제안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 교수님 팔로우업 퀘스천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아니요, 없습니다. 예. 네네네. 혹시 뭐 간단한 질문 다른 분들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아, 그러면 장성일 박사님께서 우리 저 이삼성 교수님께서 코멘트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선생님께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너무 구체적인 코멘트들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그 해상 소송 뭐 위기에서 이란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고민했던 부분은 이란 위협에 대응하지만 이란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바논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짧은 페이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제가 다 담기에는 너무 이제 지면이 부족해서 레바논 80년대 초반에 그 레바논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으나 대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같은 행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기존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책에 다시 영향을 주는 그런 일종의 루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동 지역에서 그 군사적 개입을 하는 문제는 단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의 패권 확보와 소련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나
사실 학술지 논문을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한 고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을 다루고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존슨 행정부, 닉슨 행정부,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라고 하는 세 개 행정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냉전 이후에 냉전 시기 때 미국이 해상수송로 안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했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화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안이라고 하는 동일한 행정부 안에서의 변화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냉전 이전에 즉 미국이 패권국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해상수송로 문제 또는 해양안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이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떠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추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했던 작업이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이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패권국가로서 해양안보 또는 해상수송로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제도적 차원으로 반영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들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삼성 교수님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짧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혹시 그 장성일 박사님의 페이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코멘트나 질문. 그러면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한울 박사님에 대한 토론과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뭐 보내주신 페이퍼가 아마 그 영어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 그런 그 다이나믹스를 완전히 제가 캐치를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 아마 영어로 쓰신 원래 페이퍼는 훨씬 더 그 다이나믹스를 잘 표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문민통제 대통령 없는 문민통제가 제목이었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논페이퍼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 없는 문민통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통령이 있는 문민통제의 특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 속에서 탄핵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또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오면서 대통령 있는 문민통제 관점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모습이고 또 다른 쪽은 사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자체를 비교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과 야당의 정부와 야당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그 문민통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다른 것이라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약간 논점이 제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약간 논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처음에 제목이랑 처음에 이제 앱스트랙트가 이야기했던 포커스로 뒀던 퍼즐과는 조금 다른 퍼즐의 내용들이 논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통령 첫 번째 아카운트에 관한 대통령 없는 문민통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사드에 대한 포지션과 그 이후에 사드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크게 다른지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그 디스크립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트레이싱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그런 분석 내용으로는 그게 그냥 아규먼트로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뭐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그 리더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설명은 뭐냐면 실제 그 뭐 사드에 대한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미국이 원했던 것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미국의 정부 관리들이 와서 정부도 설득을 하고 실제로 민간의 학자들과도 많이 회의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저도 뭐 그런 회의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 박근혜 정부가 여기 이한을 박사님 설명하는 것처럼 그 계속해서 그걸 이제 막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2016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리스판스로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이 바뀐 거는 이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한의 한국 정부의 리스판스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사드를 배치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 란 말이죠. 그럼 실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체제와 권한대행 체제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본문에 설명을 하실 때 그 실제 국방부의 포지션은 조금 달랐고 그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하는 내용에 다시 새로운 이제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에 있기 전에 그걸 조금 엑셀러레이트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런 설명이 있기는 했는데 실제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있는 문민통제와 대통령이 없는 문민통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례고 설명인지는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논의를 하는 부분들과 기존의 박근혜 정부 자체 청와대의 포지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하튼 정책의 어떤 그 비교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드에 대한 대응도 문재인 정부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제 촛불의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문민통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문민통제와 문재인 정부 문민통제,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 civil military relations에서 문민통제라는 것 자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저는 조금,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뭐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요. 사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의 공식적인 그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뭐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국가 전략서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고 문재인 정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했는지 조금 더 정부 문서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 질문은 뭐 대충 그 정도인데 그래서 약간은 그 논리 구조 자체에 이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규먼트 상황의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얼마나 독자들이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한을 박사님 그 답변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네, 그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하셨던 얘기들이 계속 이제 제가 어떻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대통령이랑 관료 사이에 뭔가 이제 동학을 살펴보려면 일단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를 빌리어드볼로 보지 않고 각각의 행위자로 나누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문서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료 사이에 합의된 부분만 나온다는 점이 있어서 그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 얘기하신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셨던 거는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대통령을 왜 비교하는가, 그것이 이제 민간 통제의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설정인가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제 코딩을 할 때 그 종속 변수를 그 박근혜 정부도 이제 민간 통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에 따르면 대통령의 존재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민간 통제를 이룬다라는 게 주장이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통제를 이루지만 왜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깔끔하게 민간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왜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민간 통제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조율에 대한 얘기, 뭐 당의 여당과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타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끌어와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그 대답을 드리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제 논의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간일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4차 핵실험이 있었고 미사일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뒤져봤을 때 한 가지 제가 봤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선호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사드 배치 논의가 2016년에 급물살을 타면서 시민사회가 저항을 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다면 도대체 대안이 있느냐, 사드에 대한 그 어떤 자기가 가졌던 선호와 맞지 않아서 고민을 했던 흔적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썼는데,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문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사드 배치를 선호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그 증거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디어 리포트 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 그 민간 통제에 대한 것도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문민 통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민 통제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정을 더 잘 됐다고 단정을 하면서 그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뒷부분에 하고 있으신데, 네. 그게 이제 탄핵되기 이전에 박근혜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민 통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네.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제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쓰면서 왜 최소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서 뭔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이제 내부적으로 국방부 내에서도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는가 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료 차원에서 뭔가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가 없었다. 이 부분을 본 거였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 정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 두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의 민간 통제라는 개념으로 측정해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점 제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고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뭐 거의 다 되고 거의 조금 약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전반적인 다른 질문들을 다른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 오픈을 해서 좀 질문을 받고, 또 토론자 선생님들도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죠? 제가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용욱입니다. 그래서 그 장 박사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저는 뭐 그 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미국 그 논문인 해양 수송로 안보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최근에 그 셰일 가스 때문에 그 셰일 혁명이라고 하죠.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박사님 연구하신 과거의 사례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거 아마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장 박사님한테는 네, 김민정 박사님도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그 인식하고 행동, 행동하고 인식은 큰 토픽이죠. 굉장히 사회과학에서. 근데 행동에서 인식 이렇게 리버스 코젤러티 보시는 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여기서 코멘트는 그때 이제 엠피리컬 어널리시스로 가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보는 게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 인식, 다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 디펜던, 인디펜던 관계가 아니고 어쩌면 피드백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번 페이퍼는 바꾸시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다음에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피드백 모델이라는 생각을 좀 하자면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그 음식 같은 걸 어떤 비건이냐 아니냐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을 이렇게 가치로 이슈별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example만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안식년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가끔 제가 있었던 대학교 학생 식당을 갔어요. 학생 식당은 줄이 딱 두 개예요. 한 줄은 비건 줄이었고 하나는 노멀 음식 줄이었어요. 근데 어디가 훨씬 길었을 것 같아요? 비건, 저도 굉장히 놀랍게도 비건 줄이 훨씬 길어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환경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이 친환경의 가치하고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가치를 비환경적인 행동, 이걸 통해서 이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다시 행동, 이 현재 모델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미래에 어쩌면 가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리버럴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컨서버티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연관되는 것들. 그래서 연관성도 좀 보시면 미래에 좀 재밌는 연구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우선 그러면 장성일 박사님부터 짧게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선생님 그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해산수송로 안보라는 부분이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전체 국제적인 교역에서 해산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적인 교역에서 해상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말라카 해협과 같은 그런 해상 요충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아울러서 그 해적이라든지 이런 안보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일본, 유럽 국가들과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런 해상수송로의 에너지 수입 그리고 해상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2019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란이 이제 미국의 드론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서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가 이제 직전에 바로 취소를 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해상수송로에 대한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아마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면서 해상수송로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영 박사님. 네, 좋은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이제 친환경적인 인식과 행동의 어떤 이런 리버스 커제이션뿐만이 아니라 피드백 모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 페이퍼를 처음 쓸 때 어떤 그 이론적인 모델을 가져와서 이걸 프레이밍을 할까 고민을 할 때 사실 피드백 모델도 고민했던 모델 중에 하나였어서 역시 다들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를 볼 수 있겠고 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제안해 주신 대로 이런 피드백 모델로도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을지 좀 미래에 다른 연구로 한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거니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게 뭐 이제 2016년 조사였고 지금 이제 2021년인데 이게 2016년과 2021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게 미국의 특수성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 비거니즘을 굉장히 어떤 친환경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그런 예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특수했던 것인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비거니즘과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리버럴리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피드백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선생님들 장계영 교수님이나 질문이 혹시 있으세요? 코멘트 네, 저는 짧게 그 세 분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성일 박사님 논문 잘 봤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알칼벌 리서치를 잘 반영해서 기존에 잘 이렇게 그런 어떤 새로운 것 팩트를 좀 발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좋은 논문이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만약에 이 논문을 통해서 미국 군사력 사용 관련해서 어떤 이론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한 메시지가 조금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대안으로 분석 수준 같은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고 액터가 누구고 그다음에 인식은 어떤 사람의 인식을 보는 것인지 그런 것들 명확하게 어떤 조건 뭐 그 패권 경쟁 뭐 시큐리티 인바이런먼트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분석 수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도메스틱 레벨에서는 어떤지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어떤지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미국이 좀 더 위협을 많이 느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인 함의가 좀 있어서 더 보여줬으면 더 훨씬 논문이 더 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김민정 박사님 그 논문은 제가 그 예전에 실험 같은 걸 좀 하려고 그 박사 과정 때 그 프리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그 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 그런 것들을 컨조인트 어널리시스 그런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범의 가격이 무엇인가 그런 측정해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그 기존의 그 친환경 제품 또는 뭐 프리 트레이드 가 없는 그런 제품과의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남에도 그렇다고 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까 그 하상훈 교수님께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그 설문항에서 드러나는 그 비헤비어라고 하는 것이 컨스텔리 비헤비어가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칩톡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야 될 게 이제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스탑했던 이유가 제가 그거를 이제 실험 랩식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 그 미국 이베이에서 실제 그런 것들을 제품을 해가지고 필드 익스멘먼트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자 별로 이렇게 반향 못 느끼겠다 해서 그만뒀는데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보완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이제 하상훈 교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도구적 변수가 얼마나 이게 밸리더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통계적인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비슷한 페이퍼에서 이제 그 도구 변수를 사용했는데 다른 데이터 같은 것도 사용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이제 하고 박사님 여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짧은 어떤 실험 같은 것들 조금 덧붙여서 붙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한열 박사님께서는 그 개념이 그 민간 통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왜 다른 어떤 기존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을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텐데 모델이나 이론이 있을 텐데 이 민간 통제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집착을 그러니까 중점을 뒀을 때 왜 이게 더 유용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얘기를 좀 하셨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앨리슨의 뭐 관료 정치 모형도 잠깐 얘기하셨고 우리 고전적이지만 알렉산더 뭐 조지의 무슨 뭐 대통령 그 프레지던트
프레젠트 스타일에 따라서 뭐 컬리지얼 마들, 뭐 포뮬리스틱 마들, 뭐 컴페터티브 마들에서 미국 대통령 그 프레젠트 스타일 뭐 그거 분석해가지고 외교 정책 결정 과정 같은 걸 되게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그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정책 결정 모형보다 아, 그 박사님께서 얘기하는 그 민간 통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더 많이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그 이론적 함의 같은 것들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그 장기현 교수님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다 그 포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코멘트를 해주신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제가 뭐 말씀을 딱 보태는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세 분 발표 모두 다 결론 부분에서 향후에 더 하실 연구를 계속 제시를 해주고 계셔서 그 세 분 연구 다 그 확장성이랄까 그 함의가 굉장히 큰 연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연구 일부만 저희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특히 세 분 다 현재적인 함의도 굉장히 많은 연구 있어요. 학회도 더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보고 계신 회원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토론으로 와주신 세 분 선생님 또 사회도 같이 우리 황재환 교수께서 봐주셨는데 너무나 그 자세히 읽고 코멘트를 잘해 주셨고요. 특히 우리 이삼성 교수님처럼 이렇게 학문적인 경륜이 있으신 시니어께서 선뜻 수락을 해 주시고 저도 뭐 장성일 박사 논문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잘 몰랐던 굉장히 그 해양전략이랄까 큰 차원에서의 코멘트도 해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정말 우리 학계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더 좀 졸라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네, 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론은 뭐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했던 내용들은 지금 녹화가 되어서 국제정치학회 유튜브 국제정치학회 페이지에 더 많은 회원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발표해 주신 세 분 박사님들, 신진 박사님들과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신진학자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마 편집은 여기까지 될 테니까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뭐 발표를 조금 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뭐 토론도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건상 잘 안 되네요. 네. 나중에 또 그 잡톡 가실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하니까요, 잡도 갈 때는. 네. 그리고 다른 뭐 학회 세미나에서 많이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선생님 2시간 넘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좀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